시야 17기 부작가 홍혜림입니다. 저는 건축에 대한 양가 감정을 시작으로 건축 재료를 주 재료로 가지고 평면과 입체를 기반으로 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에 등장하는 버라는 단어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버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2020년에 건축 기술자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언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채집한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실수나 일로 인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버라는 단어는 원시한 재료의 조각이고 불가피한 인여 부분이고 미해결 부분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버라는 단어를 불량이나 실수로 인식하지 않고 작업에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어떤 것으로 가지고 작업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성 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배설이라는 것이 사회 질서 내에서 갖는 어떤 미스터리한 양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코미디의 전형적인 소재가 돼서 이상한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남성 배설 코미디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건축을 어떻게 버로 번복을 시키고 남성 배설 코미디를 둘 다 같이 동시에 좌절시킨다는 생각으로 이번 전시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매일 신체를 경험하는 방식을 질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전시장을 떠난 후에도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것들을 만들고 싶고 저는 제가 만드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이름이 붙여질 수 없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 하기 어렵거나 말이 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관객들을 많이 웃기거나 혹은 조금 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